여기가 대만의 최남단 어랑비 공원입니다. 한국어 따지면 해남 땅끝 마을 뭐 이런 거지 뭐. 여러분, 여기가 어랑비 등대인데 굉장히 그 포카리 스웨트 느낌이 납니다. 날 좋아한다고. 대만 최남단 어랑비 병원에 왔습니다. 가자고 봤으니까. 사실 좀 그런 느낌은 없네요. 우리나라 등대 같은 경우는 사실 등대 밑에다가 이제 해안사로 떠가지고 등대 아래에서 탁 그런 게 있잖아. 또 어? 먹으면서.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좀 없는데. 등대하고 우리나라는 또 방파제하고 싹 해가지고 그런 느낌은 좀 없지만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 진짜 파리 세트 느낌인데? 야, 여기가 바로 포토스팟입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등대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솔솔 불어서 좀 시원한 감도 있고요. 여기 싹 바라보이는 그 전경. 이 대만은 전체적으로 구름이 좀 낮게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하늘이 이뻐. 깔끔하고. 응. 바다. 아. 좀 덥긴 더워. 응. 여기가 또 대만이 또 원래 더운 데다가 또 대만이 제일 남쪽이라서 지금 9월 달인데도 많이 덥습니다. 자. 어랑비 공원의 등대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이제 해변가가 싹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최남단 포인트가. 대만의 최남단. 여기로 쏙 헤엄쳐서 가면 이제 저기 필리핀 나오는 거 아닌가? 필리핀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이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롱판 공원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도인데 아까 갔던 곳이 여기 어랑비 공원. 여기가 이제 이게 대만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최남단이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은 요 옆쪽에 이제 절벽이 아주 장관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런 어떤 슬럼핀 클립 절벽이 굉장히 뭐 굉장히 어려운 말 써놨는데 절벽이 이쁘다고 장관이라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절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참고로 지금 날씨는 40도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자연은 위대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근데 밑에 보니까 바닷물이 굉장히 깨끗해. 바닥이 보일 정도로. 이런데 제가 한 5살만 젊었어도 이제 밑에 내려가서 저기서 수영 한번 하고 오는 건데 보니까 오늘 상황. 야, 진짜 장관이네. 장관이야. 여기가 한국도 사실 이런 데 많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 회, 요렇게 큰 회 한 접시가 한국 돈으로 8,000원. 와, 너무 싸네. 그리고 요것도 8,000원. 요 새우. 그 다음에 요 양파 절이면 서비스. 그 다음에 요 조개탕이 또 8,000원. 4,000원인가? 어, 이 조개탕 4,000원. 와, 그래서 결국 884 해가지고 2만원. 아, 콜라는 서비스 아니야. 콜라 하나 더 시켰어. 아이들 감성을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박정호, 오빠 잘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시저 호텔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이 호텔 투숙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그 어제 제가 그 여기 동네 해수욕장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진짜, 거기는 진짜 도떼기 시장 따로 없는데, 아, 확실히 다르네. 아, 여기 느낌이, 그, 마치 그, 어디 그 지중해, 그런 곳에 나와.